아, 진짜 못생겼다.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부었지?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저녁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지엔트리에서 어니온라인이 나왔어요. 저 이렇게 트러블 흔적 진짜 심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흔적 패드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독자 이벤트까지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답을 할수 있어서,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같이 쓸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토너 패드를 요즘에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의 토너 패드 전문가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7겹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토너팩으로 써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말리면서 볼 부분이 이게 심하니까. 이렇게 머리를 다 말렸고요. 너무 촉촉해. 그리고 이거 요즘 제가 영상에서 맨날 보여드리는 건데, 아니 계속 부어요. 얼굴이 요즘에 몸이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 있는 벌써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여기 트러블 흔적이 조금 지워진 것 같은, 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죠? 양파를 추출한 그 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적양파가 흔적을 이렇게 지워주는데 되게 좋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보내주실 때이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하고 같이 써주면은 효과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같이 써볼까 해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에서. 연보라 컬러의 겔 크림이거든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그 보라보라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바른 즉시 좀 꾸덕하게 수분이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서 저 괄사 진짜 찬양하고 있거든요. 괄사 찬양제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좀 뭉친데 풀어주고 가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아직도 붓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사라졌죠. 제가 그때 이 이지엔트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됐었는데 사랑니를 빼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클렌징 하면서 이 이지엔트리 제품 어니언 제품을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같이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다른 스킨케어 쓰던 걸다 뒤집어 놓고 이 이지엔트리 제품만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와 이건 진짜 구독자 여러분도 써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베나이 리무버로 좀 눈을 먼저
지워줍니다. 제가 아이폰 14 프로로 바꾼 이후로 지금 아이폰으로 브이로그 찍어보기를 한번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각도 지금 제대로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렌징 오일로 깨끗이 씻은 손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이 피부 화장한 거를 좀 녹여줍니다. 좀 미지근한 미온수를 손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유화 과정을 걸쳐줘야 돼요. 조금 하얗게 얼굴이 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클렌징이 되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이. 유화 과정 걸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지앤크리 어니언 뉴페어 클렌징 폼을 로 얼굴을 씻어줄 건데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일주일 이상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사용을 해봤어요. 요즘에 클렌징 폼 하면은 세정력 좋은 클렌징 폼은 진짜 기본이잖아요. 세정력 안 좋은 클렌징 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 제품들 중에서. 근데 세정력이 좋은 건 진짜 기본이고, 트러블 흔적 케어까지 가능한 클렌징 폼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오? 신박한데? 이렇게 느꼈거든요. 적양파 추출물이 75%가 포함이 됐고 논코데믹 여드름성 적합성 그런 그 실험까지 다 임상 실험까지 완료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분의 진심인 이즈앤트리가 만든 그런 클렌징 폼이어서 진짜 믿고 쓸수 있고 이렇게 트러블 잡티 피부를 저처럼 가지신 분들은 클렌징부터 제대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적양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랏빛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이걸로 클렌징 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손에 적당량을 짜가지고 거품을 잘 내줍니다. 제가 써보니까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제품이. 그래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씻고 왔고 스킨케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이지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를 써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적양파 추출물이 82%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적양파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진짜 이 적양파 성분을 최대화로 만들기 위해 그런 저온 추출법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실제로 양파 추출물로 만들어진 여드름 케어 제품 여드름 케어하는 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장품으로 이제 이렇게 여드름 흔적 케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종 흔적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쫙 보여드릴게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이게 일명 7겹 흔적탕 패드라고 해가지고 되게 얇은 패드가 7겹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럽거든요. 에센스가 7배나 들어간 대용량 에센스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충분하고요. 전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지금 이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반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되게 불투명하고 얘는 조금 투명하죠? 이거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일단 반을 떼어내요. 얘를 반을 떼어내서 아침에는 얘를 이렇게 볼에 붙여놓고 머리를 말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저자극 PHA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극 없이 순하게 각질 케어도 가능하고 피부결 정돈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떼어내면은 제가 아까 여기 지나던 좀 붉은기가 조금 연해진 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제가 여드름 흔적 케어 때문에 노스카나게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노스카나게를 새로 구입을 해놓고도 안 쓰고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가 저는 조금 연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워낙 진하던 여드름 흉터였었기 때문에 막 바로 일주일 사용한다고 없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진짜 불긋한 그 여드름 흉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연해졌어요. 이거를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인스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트 너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근데 저 아는 동생이 DM이 온 거예요. 언니 저 이거 써요. 어떤 유튜버가 영상 올려서 3종 세트를 사봤대요. 실제로. 그래서 써봤는데 붉은기에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DM 내용도 같이 캡처를 해드릴 게 진짜 주작 아니고 그래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진짜 꼭 같이 써보게 하기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어니언 라인이 진정, 흔적 케어, 수분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더 100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가지고 같이 선물로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색깔이 예쁜 연보라색 크림이에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수분감이 있고 이게 좀 유분기가 이렇게 겉도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에 쫙 흡수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화장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얘까지 이렇게 바르고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영상을 끄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간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댓글에 해시태그로 이지엔트리 달아주시고 이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총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이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 이 패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메이크업 전에도 약간 한번 전동한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정말 멀티 패드고 용량도 굉장히 많거든. 이 제품이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하는 패드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브이로그가 정말 정신없게 끝난 것 같긴 한데 여러분